네, 장창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읽었습니다. 7월 11일이니까요. 11장에서는 10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방인에게 집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어쨌든 베드로도 갑자기 그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황홀경은 막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딱 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신비한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할 때는 이 뭔가 무아지경에 빠져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무상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딱 하면서 아니면 목탁을 두드리거나 그러니까 방법이 다 다양하죠. 또 도교에서는 이렇게 참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걸 기독교에서는 기도하는 어떤 황홀경으로 하거든요. 히브리인들도 이제 무속인들은 무속인들의 나름대로 또 황홀경이 있고 다 다양한 황홀경이 있습니다. 황홀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약 먹는 사람들은 마약을 먹으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또 히브리인들은 그런 마약이나 어떤 외부 음식을 먹어서 빠지지 않아요. 술 마시는 것도 황홀경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신령한 체험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령의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그 족발 환상 말씀드렸죠.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족발이랑 이방인들 베드로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가끔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선물을 받을 때 어때요? 싫어하는 선물을. 근데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꿈을 꿔요. 근데 음성까지 들려요. 먹으라, 받으라. 그러면 어때요? 어이구 씨. 세 번 연거푸. 삼세판이라 그러잖아요. 세 번 연거푸. 이렇게 환상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먹으라, 싫어요. 먹으라, 싫어요. 먹으라, 싫어요. 근데 딱 그때 사람, 세 사람이 와가지고 삼삼. 이럴 때는 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죽했으면 베드로한테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면 이런 황홀경이 없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너의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보라 그랬거든요. 들보는 자기 인식관이에요. 편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있었어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빼기 위해서 황홀경을 보여주고 거기 시점에 맞춰서 황홀경을 보여준 거예요. 황홀경을 보여준 다음에 그 이방인들이 온 거 아닙니다. 고넬료한테 먼저 나타나가지고 그 고넬료가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그 종들 세 명을. 그래서 거기에 도착할 즈음에 맞춰서 그걸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할 수 없게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인식관을 빼내려고 한 거예요. 고넬료는 준비가 됐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쵸?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이걸요. 베드로가 준비가 돼서 고넬료를 전도한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준비가 돼갖고 이 고넬료라는 고래를 나 좀 잡아가 주세요. 근데 잡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부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고래 같은 고넬료는 전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전도할 고기가 아니다 이거죠. 맨날 갈릴리 지역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지중해로 가라 이거예요. 지중해는 이방의 로마 제국의 그런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맨날 갈릴리.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벗어나라. 그래갖고 했는데 뭐 성령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니라 했는데 성령이 그냥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십자가 그냥 딱 하는데 그냥 휘에 꽂혀버리더라고요. 왜냐? 30년 동안 내가 십자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 복음이 탁 하니까 이건 이 물 만난 고기인 거예요. 딱 그 케이스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10장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11장이에요. 11장.
사실은요. 고넬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있죠. 하지만 이 성령께서는 이방인의 고넬료 그것만을 목적하지 않아요. 이 사도들의 이 복음이 어찌 전파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고넬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무엘서에 나온 그 사건 있잖아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탈취된 사건, 그 사건과 같이 연결된 이 사건이에요.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그걸 갖다 다곤신상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에 갇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스스로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다스리지 못해요. 성령이 사도들을 다스리죠. 예수님께서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막 변질되게 해석하면서 막 성도들을 늘린다 해도 그것과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은 그런 것까지 초월해서 막 미래를 내다보고 행하신다니까요. 그 왔어요.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형제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제 이거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들어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여기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베드로가 어떤 고난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황홀경을 받고 나서 거기 갔을 때 혼자 안 가요. 여섯 명을 데리고 가요. 증인들이 필요했거든요. 베드로도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청문회 하듯이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로서도 뭐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도 말을 못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게 18절에, 12장 18절에.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제 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나라에도 안디옥 교회가 원래 있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건물은 다른 데 이단교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아시죠? 그 어디가 샀다는 건 이야기 안 할래요. 나는 아는데 또 안디옥 교회 우리나라 기독교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 이단교회가 진작 샀어요. 하여튼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르죠. 이단교회 넘어갔어요. 제가 거기 있다 왔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게 이때부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자유스럽고 연합적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에요. 이것을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베드로 혼자 하지 않았다니까요. 베드로가 연합체제를 유지한 속에서 성령을 증거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 블록체인적인 어떤 연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은 블록체인끼리만 연합하죠. 블록체인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도들이 다 자유로운 발언을 한다는 거, 이게 11장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의 공동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네, 오늘은 이 11장, 사도행전 11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하면 좋잖아요. 11장. 네. 누구나 이렇게 사도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도회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베드로 진짜 이날 이때
10장에서도 겁을 엄청 먹을 거예요. 12장 1장에서도 겁을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베드로는 더 거듭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